RPC, 예. 패가 더 쌓여가는데요. 지금 현재 승률이 50% 미만으로 내려갔어요. 50, 승률 50% 미만 내려갔어? 자, 5라운드 누굽니까? 5라운드 누구예요? 5라운드 BJ 오사님입니다. 아니, BJ 오산. 그때 1라운드였고 내가 졌었어. 이번에 이제 서류를 갚으러 간다. 김나박의 노래를 붙으면은 내가 해볼만하지. 오케이, 갑니다. BJ 오산, 오산님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BJ 오산입니다. 인사해 주시고. 정말 뵀었는데 한번. 네. 그때는 제가 어떻게 또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저를 되게 이기고 싶어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도 한번 준비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건데요? 김범수님의 끝사랑 하겠습니다. 죽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 그대 오직 그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역시 소문대로 잘하시는군요. 그러나 이 승부는 제가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구순을 여물고 노래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사랑의 디폴트 값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투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5라운드 오사님이었습니다. 5 4 3 2 1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최면임 말이 아니구만. 예, 뭐 2승 하셨네요. 어떻게 졌던 분들한테는 계속 집니다. 1000개 드리겠습니다. 패배를 인정합니다. 1000개 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미러전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긴장했어요. 또 너무 잘 들었고 노래도 어떻게 두 번 이기게 돼서 기분이 매우 좋은데 사실 얘가 좀 컸습니다. 얘가 조금 비주얼이 빡세더라고요. 우리 항상 이렇게 또 좋은 콘텐츠 해주신 코튼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꽃박이 형님들 방송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코튼님 방송. 네, 예.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사님. 예. 코코카카 RPC. 예. 패가 더 쌓여가는데요. 지금 현재 승률이 50% 미만으로 내려갔어. 50, 승률 50% 미만으로 내려갔어? 자, 다음 상대는요? 다음 상대 6라운드 BJ 민님입니다. 민? 민. 난이도 3.5개고요. 아씨, 오산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뭐야? 이 미국 바퀴는. 코트님, 근데 저도 아까 정진우 형님이 하신 저도 이거 초록색 뚜껑이에요. 제가 서울 살거든요. 인천 차이나타운까지 가가지고 이걸 제가 사왔어요. 근데 먹을 생각은 없고요. 제가 먹을 생각 없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도화 누나하고 앨범 냈는데 진짜? 홍보 한 번만 하고 노래 부르도록 해. 나를 믿고서 도화라면 좋지.
발매했으니까 멜런이든 어디든 다 치고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도아랑 아, 앨범 냈대. 저 근데 제가 부를 곡은요 MC 더 맥스의 사랑은 아프려고 하는 거죠. 2절부터 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앞으로 또 흘러가는 내 귀에 다 부르냐? 그대 한 사람만 난 사랑하겠죠. 이땐 더 아픈 거겠죠. 사랑이란 아프려고 하는 거죠. 하루도 죽임도 오늘도 그댈 사랑할게요. 좋아. 이 하늘 아래 변한 건 없죠. 태어나고 태어나도 그대겠죠. 그댈 돌아서는 법 나는 알지 못해서 그댈 기다릴게요. 바로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굿잠맨 아주 잘 들었어요. 우리 BJ 민희씨 같은 곡 갑니다. 시간이 앞으로 또 흘러가는 한 그대한 사람만 난 사랑하겠죠. 살아있던 건 아픈 거겠죠. 사랑이란 아프려고 하는 거죠. 사랑할게요. 이 하늘 아래 변한 건 없죠. 태어나고 태어나도 그대겠죠. 그대 돌아서는 법 나는 알지 못해서 그대 기다릴게요. 아, 당당한 표정 보소. 아, 나 개 발렸네. 오늘 아주 일진이 사납네. 좋아? 좋아? 좋아! 어쨌건 뭐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니까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 발성 너무 좋으세요. 진짜로. 네, 너무 잘 듣고 갑니다. 투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참여 마감 누르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승자는요? 어? 뭐야? 내가 이겨버렸네. 나 10라운드까지 뛰고 방종하고 나면요 그 저기 방제 거시고 하셔가지고 예 자 사기 사기라고 닥쳐. 자, 뭐 여기까지 하고요. 저 10라운드까지 뛰고 나면은 이제 방제 이렇게 해가지고 방종하고 나면은 쉬드부 야물딱지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기 패배자는 조용한 법이에요. 패배자는 말이 없어야 돼요. 안녕, 7라운드 뛰러 갈게요. 수고연. 코코카카. 이제 다음 상대가 누구죠? 8라운드 제니 님입니다. 제니.
난이도 1.5개고요. 뭐 분장했냐? 아! 줘봐. 쨔쨔. 어리석구나 이야. 어리석구나 약한 자요. 어리석구나 약한 자요. 어리석구나 약한 자요. 댐벼 댐벼. 댐벼 댐벼. 아 노래 부를 때는 이거 뺄 거예요? 예. 아씨. 어, 개짜증나. 예, 제가 준비한 곡은요, 바람기억 준비했고요. 어?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질차 추천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그래, 예, 그래 그래 그래. 노래 바로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루즈하네. 바람 불어와 내 맘은 들며 까부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잘 들었어요. 그 비로전입니다. 바람 불어와 내 마음은 들면 갑시다. 뭘 이렇게 좋아해? 뭘 이렇게 좋아하니? 결과는요? 그렇지. 내가 얘기하지. 어리석구나야 감사요. 나에게 발리다니. 나 방송 끝나고 나서 방제 붙여놓으시고 취두부 야물딱지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패배자는 말이 없어. 꼬꼬까까. 오랜만에 써보네 이 기술. 전학생들 오면은 이걸로 그냥 다 앞에 깡냉이 한 대씩 쳐주고 그랬었는데 까불지 말라고. 지금도 성주고등학교 저기 옥상 보면은 이빨 많이 있어. 내가 그때 애들 많이 저기.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베이스가 이제 R&B, 소울 이런 쪽인데 그쪽에서 솔직히 나는 그게 내가 짱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이 아프리카 온 이후로 흑인 음악계의 권위자요. 솔직히.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문만 뜨면은 좀 사시나무 떨듯이 제가 벌벌벌 떨어요. 예. 담당 일진 만나러 갑니다. 갑시다. 문 살살해.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네, 저는 네 노래하는 BJ 문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 기회가 됐는데 일단은 제가 뭐 별 다섯 개니 뭐니 이렇게 받을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닥쳐. 너무 이렇게 과하게 띄어져 있어가지고. 아니야. 걱정됩니다. 그러면 바로 저는 노래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를 노래는 박효신 씨의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밤이라고 하겠습니다. 하, 진짜 감성적으로 갈게요. 1991년 찬바람이 불던 그 밤 작은 창이 기대어 소리내어 부르던 어린 날 나의 노래는 저 하늘이 허락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날도 자랑스런 나의 엄마가 돼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짧아?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짧아? 뭐야? 나는 뭘 하냐면은 나는 원래 박효신 노래하면 나도 이제 밀어전 했어야 되는데 난 이 노래 몰라. 근데 난 그냥 나을 노래로 할게. 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랄까? 자, 나을의 첫째 날 가겠습니다. 너 없는 하루가 시작됐어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또 하루가 지나갔을 뿐인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갈 뿐인데 어제가 없었던 사람처럼 하루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또 문이랑 이렇게 또 노래 배틀을 해보고 말이죠.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그 너무 잘 듣고 잘 들었고요. 이제 또 투표를 또 투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 가자고? 야, 이거 허용해주면은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좀 예외로 두고 그럼 번외로 한 곡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문 씨? 네, 아, 네. 아, 근데 이거 뭘로 해야 돼요? 아무거나. 그 이번엔 번외라서 자유곡인가요? 아니면은 또 박효신 거 이런 걸로? 자유곡, 자유곡. 자유곡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R&B 하는 건 저희 둘밖에 없잖아요. 아, 그래요? 거의 그럴 거예요. 그랬나? 그러면 또? 그러면 코트 님이랑 저랑 잘할 수 있는 거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Tell me how you heard the story. That you praised not long ago. And when she didn't answer, ever will never, ever, ever be. Ever will never be the same. I just know it's no way. All my life was waiting for something amazing. To go off on no one knows. Running into this world at this point. 아, 나 안 하고 싶은데 노래. 감사합니다. 아우, 해야 되니, 너무 이거? 떨리니까 실수를 해버리네요. 감사합니다. 아, 일단 제가 마이크는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니, 해야 돼 이거. 야, 나 저기 해본 못 비빌 것 같은데. 이제 웬만하면 이제 같은 거 갈라 했는데. 인컴플리트를 하라고? 알았어, 인컴플리트 할게. Listen,
Bright light, fancy restaurant. Everything in this world that I make good with. Got a bank account bigger than the love she love. Even though it seems I have everything, I don't wanna be a lonely fool. All of the women, all the expensive car, all of the money don't amount to you. Been a year in the summer, spring and fall. Baby, don't you just believe in anything at all? If I travel back in time, I'll reveal the days you were mine. I can make believe I have everything, but I can't pretend that I don't see. Then without you, girl, my life is incomplete. Do you say that you stay? Oh yeah. All of the money, all of the money. 그만하자. 그래, 그만할게 내가. 저기. 아주 프로고 나는 저기 저 수박 걸탈기도 못했어. 저기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주름을 잡나요 문님 앞에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투표 가고 1000개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요? 아! 아, 문님 너무 고마워요. 진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연락처 드릴 테니까 나중에 꼭 만나서 여러분 그 같이 방송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좋아? 아,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그래요, 문님 진짜 너무 잘 들었어요. 예, 감격적인 순간이야.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문님. 그래요. 문님 다음에 또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또 10라운드 권민재 씨한테 저 터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맞네. 예. 수고하세요. 아유. 사람이 참 선하다. 인상이. 꼬꼬까까. 자, 이제 마지막 상대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커트님.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사실 오래 전부터 많이 봐왔어요. 코트님이 어떤 방송을 하셨는지 처음부터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제가 너먹보 때 이제 인천 나홀로 지원을 했다가 울산 나홀 분이 있으셔가지고 울산 나홀 저격수로 제가 닉네임을 바꿨는데, 제가 인천대 나홀 과분하지만 그런 네이밍이 있어서 한번 인천 나홀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한번 붙고 싶습니다. 어리석구나 약한 사요. 괜찮으시겠죠? 그래 그래 갑시다. 그러면은 사실 MC 더 맥스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나얼이란 타이틀이 솔직히 전 좀 더 탐나서 갑시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억의 빈자리 보여드릴게요. 네가 없는 자리는 투명한 꿈처럼 허전한 나를 감싸고 차가운 바 감사합니다. 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이크 바로 넘겨드릴게요. 2절까지 하신 것은 그 브릿지까지 바로 1절 끝나고 브릿지로 넘어가신 것은 심각한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저에게 또 이렇게 기회가 오네요. 네가 없는 자리는 투명한 꿈처럼 허전한 듯 나를 감싸고
차가운 바람이 자리를 지나면 우리는 사라진다. 영원히 사라진다. 말았어야 됐어. 하지 말았어야 됐어. 왜 권민재를 따라갔어? 1절까지 하고 그냥 닥치고 있을 것이지 괜히. 자, 저기 뭐 어찌되었건 저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니까. 예. 아, 그래요. 뭐 오늘 패가 더 많네요. 예, 자, 오케이. 자, 그럼 바로 투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 가자고? 2차전 자유곡? 또? 그래? 어이, 뭐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기 각자 그 18번으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고할래요. 예. 제가 10라운드라서 밑밥을 좀 깔자면은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서 지치긴 했어요. 나보다 더 많이 패착이, 하셨겠어? 그게 만약에 진다면 패착인 것 같긴 하네요. 나 어제 노래방에서 3시간 뛰었어.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그거고 팬분들이 원하셨던 거는 마이 웨이거든요. 마이 웨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뱉는 숨마다 다시 도친 고통이어서 그대 그린 밤들이 내겐 사치라는 거 아프게 알아. 이제 그대 곁에서 영원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주 고음이 그냥 꽉 차 있으시네요. 아, 고갑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안심했어.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어. 그 못난 자존심을 내던지고 너를 잡아야 했어. 함께했던 나의 한숨이 내게 돌아가야 한다고. 어리석은 나를 보며 가르쳐준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표가 들어가겠습니다. 아, 정말 제 죽탱이를 갈기고 싶네요. 아니, 왜 자꾸 권민재 씨를 따라가지? 그냥 난 내 페이스대로 그냥 1절만 하고 끝내면 되는데 깔끔하게. 자, 5초 남았습니다. 투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는요? 잘 들었습니다, 권민재님. 자, 1000개의 선물로 드리고 승자의 소감 그리고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인사 듣고 저는 이제 곧 방정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재 씨, 자 나와주세요. 솔직히 생각보다 긴장을 많이 해서 안 될까 싶었는데. 그러게, 왜 긴장을 너무 하셨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 여태까지 조금 실수하신 걸 봤는데 아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 하고 긴장 풀고 있었다가 나올 노래 하시니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인천 나올 그냥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MC 더 맥스 노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그렇지 그렇지 그 각자의 그 자기 감사합니다. 그 위치가 있는 거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짱이야. 야 어떻게 마이웨이를 저렇게 부르냐. 나 1절도 빡세거든. 자, 타이틀 주셨으니까 이거 인천 나올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꼬꼬까까. 자, 모두 취두부 검사하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심이나 한 숟갈 너무 많이 먹이진 말고 방송에 딱 그 재미를 주는 그 딱 그 수준 딱 그 선을 지켜주시면서 취두부 검사하러 우리 취두부 검사관들 떠나십시오.
참여해주신 모든 BJ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아이고. 오씨. 자, 갈게요. 간다.